네, 오래 모시고 또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늘 아쉽네요. 자, 앞으로 뜨거울 테마주로 반도체 부품 업종을 보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가장 또 선호하신 종목까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테마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품을 조금 선정을 했는데, 테마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테마라는 것들이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고 수급에 의해서 그냥 대장주, 선도주만 그냥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네. 과거와 같으면은 대장주가 올라가면은 조금, 잠시 후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따라가면서 테마를 형성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반도체 관련해 갖고 이제 그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내일 삼성전자의 그 단기적인 상승세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동진 세미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성적이 상당히 네.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서 지금 코리아 서킷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이제 PCB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134억이 났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 요번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370억이에요. 올해 말까지 가면, 온기로 가면 5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건 작년 실적에 비해서 거의 4배가 올랐는데 주가는 그렇게 선반영된 측면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 자체가 상당히 꼬꾸라지면서 재미가 없고, 테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대장주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런 종목, 지금은 이제, 실적, 향후의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지금 고르는 상황이라, 현 상황이라면은 이런 종목은 저점 바닥권에서는 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떤 그 바닥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들어온다면 좀 좋을 텐데 이것도 싸다고도 보니까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강할 때는 개인들이 들어올 때 강세를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장 자체가 약할 때는 개인들이 보는 게 나중에 매물로 부담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측면은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주에서 들어온다면은 네. 한번 단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큰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입니다. 한 16,000원까지 가능한데 15,000원대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15,000 매물대 넘어가서 1차 목표가는 16,000원대, 전저점인 12,500원에서는 그쪽에 또 내려온다면 재미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종목은 좋은데 업황 자체가 재미없는 거죠. 그때는 뭐 그냥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업종, 반도체 부품 업종 찾으셨고요. 그 안에서 코리아 서킷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인베스트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